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이제는 가져올 때가 되었죠. 아이오닉 5 드디어 맞아. 가져왔습니다. 우리 아들이 맨날 이마트 가면 가는 데가 어디야? 레고잖아. 레고 자동차 같지 않아요? 정말 2030년에나 나올 듯한 디자인. 다른 또 경쟁 차종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또 아이오닉 5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, 주행감은 어떨지, 이런 것들을 재밌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, 또 가장 중요한 거, 자,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. 이 차의 차주가 몇 살이게? 몇 살인데요? 26. 아니 도대체가 맨날 25, 26, 27 안 나와? 24. 맨날 25, 26만 이렇게 나와서 되겠어요? 그래서 이 차주가 26살인데 과연 이 차주는 카푸일까요? 아닐까요? 이따가 또 차주를 만나서 이 차를 타면서 나가는 유집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. 기대해 주십시오. 우리가 저 스타리에서 봤었던 그 픽셀 디자인, 전면의 모든 디자인을 얘가 다 싸잡아 먹어요. 얘만 보여. 딱 이 라인들 있잖아요. 요게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다만 얘도 여기다가 H마크 말고 아이오닉5라고 여기다가 쫙 써줬으면 되게 더 이뻤을 것 같아요. 난 독자적인 디자인이다,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여기 레이더가 하나, 둘, 셋, 그리고 또 네 개, 또 하나 어디 있더라? 그래서 레이더가 총 다섯 개가 달려가지고 얘는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를 키면은 차가 움직여요. 그냥 HDA2인가 고속도로 주행보조 그 옵션을 넣었을 시에 차선을 진짜 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. 자율주행, 반자율주행, 보조장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랬는데, 사실 테슬라 모델3죠. 오토파일럿 정도의 레벨은 아니에요. 그거보다 한 단계 이제 떨어지는 레벨?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한번 치시죠. 네. 일단 아이오닉 차주로 신청하신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저 나이가 26살이면은 이 아이오닉 5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이거 4,300 주고 샀습니다. 4,300이요? 예. 아, 그럼 보조금까지 받아서요? 예, 보조금 포함해서 4,300. 아,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? 저희 지역에 이제 할당된 금액이 1,270만 원 정도. 1,270만 원? 예. 요즘 전기차 보조금 안 받고 사면 그죠? 아, 말이 그럼요. 안 되죠. 네. 그럼 거의 4,000대에 이제 아이오닉 5를 사신 거네요? 네. 그럼 옵션을 거의 안 넣으셨나 보네요? 예, 거의 깡통이라고 보시면. 근데 왜 이렇게 옵션을 다 빼고 깡통으로 사신 거예요? 이게 저희가 네. 신청한 옵션을 맞추려면은 차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? 네. 첫날 이제 사전 계약이 다 마감이 됐고 네. 그 연 생산을 넘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그 정도 대기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차 그래도 4천 얼마인데 네. 이건 할부로 사신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하시는 일이 뭐예요? 학생입니다. 나 댄저랑프 안 보는데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? 자, 드디어 거물이 나왔나? 어떻게 유지하세요? 아, 제가 네. 사실 이제 카풀을 하고 싶은 용기는 안 나고. 아, 용기는 안 나고? 네. 네. 저도 차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싶지만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차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아, 부모님 차를 갖고 나왔어요? 네. 아, 그럼 들어가세요. 네. 아, 들어가세요. 왜 속에서요? 들어가세요. 김빠져 없습니다. 장난이에요. 아, 그럼 이게 부모님 차예요? 예, 부모님 차인데 네. 이제 부모님이 거의 안 타시고 제가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. 요즘은 제가 타고 다닙니다. 아, 거의 타고 다녀요? 네. 카푸어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차 거의 유지비가 안 나가거든요. 여러 가지 세금이나 기름값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카푸어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차가 최대 장점 유지비가 많이 안 든다잖아요. 네. 네, 그런 것도 많이 안 들고, 원래 웬만한 그 이제 카푸어 분들이 차를 사도 또 유지하는 것도 돈 엄청 나가잖아요. 보험료 나가고 뭐 나 기름값 나가고 그죠? 차 한번 망가지면은 또 막 수리하고. 얘는 그냥 블루엔진 가면 되죠? 네, 맞습니다. 괜찮은데? 카린이들? 푸린이라 그랬나? 푸린이들?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아이오닉5인지 또 테슬라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가장 또 핫한 차니까. 키를 갖고 가까이만 가도 이 문이 저절로 열리네요. 에스클래스랑 비슷한데. 저는 또 멀어, 좀만 이 정도 멀어졌다 또 닫혀? 섭섭하게 하네 이거. 저는 이 차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. 진짜 생각보다 크다. 되게 거의 투싼만한데요, 차 크기가. 앞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가지고요, 저기도 굉장히 짧고.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얼마나 클지가 좀 기대가 돼요. 제가 이제 모델3랑 EQA를 봤었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도 이게 여러분 실물로 보잖아요, 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. 디테일 라인 있잖아요, 요게 짝짝 꺾인 이 캐릭터 라인들이 흡사 좀 아우디랑 비슷하지 않나.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힐이에요. 이게 기본 힐인 거잖아요, 19인치가. 네, 기본이. 사실 전기차 하면은 솔직히 힐 안 이쁜 거 아시죠? 웬만하면 무슨 그 삼겹살 소뚜껑 같이 생겼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0인치로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? 아무래도 이제 전비나 그런 네. 측면에서 좀 불리함이 있고, 20인치는 좀 너무 과하다 느낌이 들어서. 20인치. 아, 20인치 좀 과하니까? 네.
전 제일 마음에 드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나. 특히 뒷모습. 뒷모습은 정말 이쁘다. 특히 H마크 대신 여기 들어갔다는 점. 저는 이게 앞에 본넷에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아이오닉5라는 그냥 마크가 아예 제네시스 같이 따로 이렇게 나와서. 그리고 이 픽셀 디자인이 정말 스타리아도 그랬지만 이런 디자인 추세로 또 나오는가 싶거든요. 이제부터는. 야, 이 픽셀 디자인 굉장히 괜찮고 여기에 보통 SUV라고 하면 여기 와이퍼가 달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뒤에 숨었나 했는데 여기도 없어요. 특히 비 오고 이럴 때는 이제 SUV는 와이퍼가 필요하거든요. 그럴 때 이 백미러로 했을 때 잘 안 보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날이 너무 좋네. 테스트 해볼 수가 없겠네요. 아, 그리고 또 이 캠핑카 그거잖아요. 아이오닉 5 하면은 캠핑용으로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요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캠핑 가서 잠을 잘 정도는 아니고, 하여튼 요 정도 공간이면은 그냥 이제 잠깐 뭐 한강이라든지 캠핑 갔을 때 짐 같은 거 좀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뭔데요? 이게 리트웰이라고 차량 전기를 빼서 쓸 수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뭐 너무 신기능인데 이거? 잠시만요. 오, 아 드라이기 갖고 오신 거예요? 네네. 오 대박.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. 오 대박. 여기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? 그럼요. 전기 기구를 하루 종일 쓰고 막 이런 걸 하는 거 봤는데 배터리가 한 2에서 한 5% 사이밖에 단다 그러지 않아요. 내가 자동차에 그 배터리가 좀 적당히 많이 차 있으면은 마음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오, 좋은데요? 와, 이거 어디까지 누워져? 이게 바로 그 아이오닉이 자랑하던 스타리아 그 뒷좌석이랑 비슷한데? 근데 이렇게 누웠을 때 여러분 위에 선루프가 원래는 양문으로 열려요. 이렇게 되게 고급집 이제 그 뭐냐 커튼 열리듯이. 근데 이것도 그게 빠진 거죠? 이거는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들어간 거. 아, 이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서 이제 선루프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워낙 깡통으로 뽑은 거라서 디지털 사이드미러 옵션이 안 들어갔는데 그 차 같은 경우가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. 좀 이제 적응이 안 된다. 뭐 주차할 때나 원근감이 잘 안 느껴져서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적응이 됐을 때 특히 눈 비 올 때나 완전 밤에는 또 그게 되게 장점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 원래부터 거울은 요거는 큰 불편함 없으시죠?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신기했던 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바닥이 올 플랫이에요. 되게. 그래서 유니버설 콘솔 딱 움직여서 여기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타리아도 바닥이 이래. 그래서 거의 좀 스타리아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생각보다. 이걸로 이렇게 옮겨서 뒷좌석에 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고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탔다. 이렇게 여유 공간을 가져가는 거예요. 딱 이렇게. 나는 쩍벌랑 같이 타겠다. 여러분 운전하겠다. 이런 거지. 이런 이 차니까 확 공간감이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했을 때. 제가 이 실내 디자인을 봤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단촐하잖아요. 그리고 정말 이크에는 좀 화려해요. 딱 그 중간쯤에 있지 않나. 이 부분이 정말 다른 차량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아이폰 느낌이다. 저 아이패드 두 개 딱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. 아, 그리고 요거 귀여움. 진짜 남자의 귀여움입니다, 여러분. 강력한데요? 진짜 강력한데요? 왜 이렇게 굵어? 아, 굉장히 굵어요.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. 자기 거는 얇더라고. 아, 그리고 최대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열선 통풍 시트가 있어요. 이쪽에. 그래서 요걸로 조절을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급할 때나 그럴 때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직관적인 버튼이 있어야 좀 편한데 직관적인 버튼이 아예 없네요. 그래도 뭐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건 다 직관적인 버튼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열면은 뭔가 수납함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. 아, 여기가 그냥 수납함이구나. 여기 열리. 아, 여기가 열리. 네. 뭐야. 와, 여기 또 있구나. 아, 요쪽에 또 자그마한 공간이 있어요. 제가 지금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 제일 넓어요. 이 시트도 넓네요. 이게 좁으면은 뒷좌석 공간이 넓어도 불편하거든요. 의자가 되게 많이 폴딩 돼요. 이렇게 뒤로. 시트가 편한 건 아닌데요. 제가 여태껏 타본 전기차 중에 제일 편하고 제일 넓어요. 이게 바로 이제 국산차의 매력 아니에요? 그죠? 이 실내 공간? 네. 사실 모델 Y까지는 안 타봤지만 그게 온다 해도 이게 제일 넓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카푸분들 너무 외제차만 찾을 게 아니라 전기차로 간다면 아이오닉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달에 그럼 전기값 얼마 나가요? 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미만으로 나가는 거. 10만원 미만? 네. 보험료 얼마 나옵니까? 보험료는 이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아무래도 3명이 들어가니까 250 정도 나옵니다. 아, 보험료 강력하네. 하지만 우리 채널에서 뭐 250만원 보험료 정도야. 무난하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카푸분들에게 이 차를 좀 추천해주고 싶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꼭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유지비 자체가 너무 적게 되네요. 근데 이게 망가졌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아찔하긴 한데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듀얼 모터잖아요. 네. 그래서 4륜. 아, 4륜의 또 이 주행 감각. 일단 2륜인 모터 하나짜리보다 이게 훨씬 더 마력이 높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행 감각을 한번 느껴보고 테슬라랑 EQA랑 어느 정도로 좀 다른지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
자, 이제 제가 아이오닉 5 이제 전기차랑 전기차랑 지금 다 타보고 있는데 일단은 타자마자 좀 느낀 점이 굉장히 소프트하다. 당연히 방지턱 넘을 때나 이렇게 바닥 안 좋은 데 갈 때는 솔직히 다 도친 갯진이거든요.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평평한 도로 공도 주행 같은 경우는 제일 소프트한 것 같아요. 모델 3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했거든요. 이 바닥이랑 이런 게 EQA도 솔직히 뭐 거서 거기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네가 제일 소프트하네요 정말. 그리고 얘는 이제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륜에서 이제 마력이 거의 300마력이 넘어가요. 마력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그 모델 3도 타보셨죠 테슬라? 제가 직접 운전을 한 건 아니고. 네네. 남의 차를 통해서 옆좌석에 앉아는 봤는데. 네. 조금 퍼포먼스나 이런 주행감은 모델 3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운전에 대한 재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델 3가 더 재밌긴 하죠. 네. 그러면은 일단은 요 아이오닉을 타면서 어떤 좀 이렇게 장점들이 있어요? 아무래도 이제 편안하게 운전하고. 네. 그리고 안락함이나 이게 또 다 유리가 흰접하고도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정숙성이 저는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잡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차 안에서. 네네. 모델 3나 EQA도 차 안에서 막 소리가 좀 찌그덕찌그덕 소리 났거든요. 네. 차 안에서의 정숙성만큼은 얘가 현재 1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충전하시면 평균적으로 몇 킬로 정도 타시나요? 보통 이제 100%는 안 채우잖아요. 네. 그죠? 한 80-90% 채우죠. 80%? 네. 웬만해서는 100킬로 안 넘어가게 타면은. 네. 400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. 아, 400은 가요? 네. 운전자 습관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400은 나오는 것 같아요. 내연기관차는 가다 뭐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. 어디에 들려서 충전을 어느 정도 할 거고 내가 몇 시에 도착 예정이면은 거기에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충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한 것 같고 당연히 집밥 있어야 되고요. 하지만 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 EQA보다는 훨씬 재밌게 나가네. 딱 그 중간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.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밟는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이런 옵션이나 공간, 편의사항 이런 거를 더 따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를 더 추천드려요. 그리고 아닙니다, 나는 네임밸류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지 그렇게 하고 나는 이 운전의 재미와 순간 가속력 요런 거를 따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테슬라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저는 막 밟는 스타일이 이제 좀 벗어났어요. 이제는 옛날에야 막 패드시프트 써가면서 막 방방거리면서 막 자는 사람 깨우고 어릴 때 소시적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. 지금은 이제 얌전 운전만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테슬라나 요거나 크게 뭐 이렇게 가속력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아요. 자, 비행기 이륙합니다.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. 일단은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. 정말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에요. 뭐 단점을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중요한 사람인데 충전 인프라 문제나 이런 부분이 제일 단점인 것 같고 실내 디자인 이런 플라스틱 디자인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. 이게 근데 다 뭐 친환경 소재를 썼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나는 환경적이다 뭐 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모르고 타면 그냥 아무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. 그렇죠. 전기차를 이렇게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주행거리예요 사실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. 주행거리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승차감이나 이런 옵션 안락함 아까 그 드라이기 하는 거 보셨죠? 캠핑 갔을 때 그런 효율성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동을 다 끄고 안에서 에어컨만 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만 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한 5% 내외밖에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. 하지만 깡통차로 산다면은 이게 보조금 받아서 4천 얼마였죠? 300 정도 되네요. 아, 4,300만 원? 네. 이것저것 다 합하면 이제 4,500 정도 되지만. 네. 아, 근데 되게 여러분 이 차에 옵션에 난 너무 필요 없다 뭐 너무 화려한 옵션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5,000대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이오닉 5의 최고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게 기다림이에요. 아니 뭐 내가 차를 받아야 뭐 타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막 계속 기다리다가 아이오닉 6 나오겠어 이제. 그쵸? 자, 오늘 우리가 이제 26세 우리 채널은 26세만 등장하죠? 25, 6세? 그분들끼리 뭐 어떻게 동호회가 있나요? 25, 6세 차를 사랑하는 모임? 글쎄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원하시는지 모르겠고 아쉽지만 카푸어는 아니었습니다. 부모님이 이제 사주신 거니까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카푸어 분들은 역시 내가 무리를 해서 차를 사도 유지비 측면에서는 전기차 와 진짜 한 달에 10만 원이 너무 좋다. 그죠? 차값 할부 리스비 내기도 버거운데 아이오닉 5에 저 같으면 여기다 선루프 옵션 정도만 더 넣어서 타면은 그리고 실내 색상만 좀 블랙 말고 다른 걸로 그렇게만 타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아이오닉 5 되게 재밌었고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아이오닉 5 모델 3 뭐 EQA 또 EQC 뭐 지금 전기차 막 나와요. 여기다 인프라만 받쳐준다면은 전기차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도 나중에 EQS로 넘어가서 그것도 끝판왕 아닌가요? 아,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들 차들 보니까 주행거리가 다 막 800km 막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. 과연 정말 그런 주행거리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